가능 타입 포켓몬 트레이너. 왕관의 서런 전설을 떡상시킨 우욕. 버드렉스에게 인정을 받고 전설을 키오니에게 보고를 하자 이번에 새로운 전설 거인들이 그를 반겨준다. 과연 우욕은 서런의 전설들을 전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데? 아 여보세요, 나야 나 피오니. 컨디션 좀 어때? 유저처럼 보이는 장소를 발견했다고. 거기가 거기 보고 전설의 거인이 나온다고 소문이 돌고 있는 장소 말이야. 그렇지만 수수께끼 그리 적힌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담에 이름을 붙이자면. 그만 붙여. 발전! 열리지 않는 문과 전설의 거인 전설 레지 시리즈네. 좋아 대자, 이렇게 된 거 열심히 조사해보라고. 그럼 이만 이렇게 첫 번째 포켓몬에게 변치 않는 돌을 지게 하라. 변치 않는 돌이요? 나 있나 변치 않는 돌? 아 여기 있다. 됐다. 이거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어? 얘는 뭐야? 으아 레지바! 귀엽게 생기긴 했어. 일단 킥볼로 먼저 조여볼게요. 제발 잡혀줘. 아 어림도 없지. 어우 상성이 하필 활짝 때릴게요. 아 이게 아닌데? 아! 아 젠장. 아니 포획을 쉽게 해줘야지. 우리 꼬파리 소녀가 활약할 때가 온 건가? 꼬파리 소녀 어 수면가루 있다. 우리 꼬파리 소녀가 여기서 하드캐리하네요. 왜 너한테 드레디어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그 갑옷섬에서 그 드레디어 나왔을 때 바로 잡았습니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귀엽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잡아버렸지. 그래서 드레디어는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드레디어 19문 좀 할게요. 아 개귀여워. 이로치야 심지어. 아 너, 다 좋은데 너무 느리는 거 아니니? 예 빨리 오렴. 팍팍 팍팍 섞어 팍팍 애정. 신맛 야채 카레. 뭐야 애정도가 이거밖에 안 올랐어? 넌 더 먹어야겠어. 우리 꼬파리 소녀 다 좋은데 너무 느리다. 아, 너 다 좋은데 너무 느려. 예, 추오렴. 어, 나 죽을 것 같아 얘들아. 나 죽을 것 같아. 아, 나 진짜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안 튀게, 안 튀게 잘 저으면 된답니다. 튀지 않고 잘 저어. 이 자만큼 내가 내본다 진짜. 이게 바로 포켓몬을 생각하는 정성과 마음과 사랑이다. 이만한 트레이너 챔피언도 없다고 난. 사용에 맞춰서 정성을 가득 담아. 해내버렸다고! 애정을 받아라! 오! 기대한다. Dinner some bitches! 뭔가 느낌이 난다. 있어 보여. 드레디어 내 정성을 맛봐라. 오 리자몽꾼 맛 됐네. 아주 친해졌습니다. 나는 몇 트만 해될까? 몇몇 사람들은 막 100번을 넘게 던져도 안 된다느니 어떤 사람이 세 번만에 잡았다느니. 아니 이런 거 잡을 때는 호행률을 높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홀로로 아니 씨바 죄송합니다. 아니 야 뭐냐고. 아니 다시 나오는 거 아는데 너무 세다고. 우리 꼬파리 소녀가 꽃으로 때려버렸다고. 에너지볼로도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무서운 거야. 기가 드레인으로도 첫 뒤지셨는데. 이렇게 마비 걸고 아니 이 새끼야 뭐가 문제인데. 아니 뭐가 불만이세요. 그냥 잡히세요. 좋아 떠렁 떠렁. 이게 X야. 와 기술 피하는 거 미친. 잡혀라. 와 미친 엔티안. 역시 내 에이스 포켓몬 나와. 이게 바로 애정도지. 어어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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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름은 돌대가리야. 노. 아이씨 왜? 돌머가리다. 돌머가리 가자. 여보셔, 나야나 피우니. 대장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지? 뭐야, 방해거인 레자락을 못 났다고? 하, 그거 대단한데 대장. 이건 다른 거에도 계속해서 조사해봐야겠는걸. 그럼 열심히 하라고. 알았어요. 강철 거인을 깨울 정도의 소리를 내어라. 와, 내가 생각했던 게 그대로였을 줄은 몰랐다. 번째는 뭐냐? 오우! 에스티. 야, 이렇게 보니까 되게 반갑네. 로보터미 덕분에 눈치가 많이 쌓였다고, 나도. 수면가루. 얍! 굿! 역시 우리 애다. 가자고! 아, 핏볼 던졌어야 됐는데. 한 번에 안 잡히겠죠. 말도 안 돼. 원투만에? 원투만에 잡아버렸다고. 레디스트리의 닉네임은 철머가리야. 얼음은 아마 여기 있겠죠, 설중계고. 어우, 겨우 왔다. 근데 문자가 적혀있다. 살아있는 눈의 결정과 함께 걸어라. 얼음 포켓몬을 넣으면 되는 건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잡아두긴 했어. 얘만 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진짜였네. 자, 레지 아이스. 귀여워. 레지 시리즈가 좀 귀엽긴 해. 와, 진짜 잘 재운다. 이 애가 바로 내 애입니다. 와우, 무친. 아니, 쉽네요 진짜. 불안 줄 알았는데 진짜 쉽네. 레지 아이스를 잡았다. 너의 이름은 빅모가리야. 이제 뭐 남았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이게 레지 아이스고, 아, 이게 레지스트리고, 레지락이고. 그러면 네 번째는 원하면 세 갈래 등판이네요. 볼까? 바위의 거인, 얼음의 거인, 강철의 거인. 세 거인이 모였을 때 운명의 문이 열려. 그 말은 즉슨 여기 있는 애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끝! 에레키를 할까요? 아니면은 드래곤을 할까요? 전기 모양 스위치. 아, 이게 둘 다 잡을 수 있게 해주지. 이 새끼도 얼마나 돈을 처먹으려고. 아이고, 얘기 없다. 근데 이미 전격 그 자체인데 얘가 마비가 통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한다. 죽이지는 마. 와, 신속. 신 너무하잖아 신속은. 아니, 뭘 해도 뒤져요 이 친구는. 여기서 한 20개 정도는 쓴 각오로 일단 던져볼게요. 어, 그럴 필요 없어졌죠? 역시 기대컨. 역시 기대컨이야. 에이, 안 오겠지, 안 오겠지 하면은 결국 옵니다. 이것이 기대컨. 레지에레키의 데이터가 새로 포켓몬 도검에 등록됩니다. 전기 에너지 덩어리다. 몸에 있는 링을 해제하면 숨겨진 힘이 해방된다고 한다. 좋아! 넌 전기 파리채야. 기온이, 나 왔어요. 애장, 담은 잘하고 있어? 거인의 정설. 레지락, 레지에레키. 뭐야, 전설의 레지에레키를 잡았다고? 굉장한 그런 보고해줘. 그 탁탁 튀는 녀석이 전기의 거인 레지에레키야? 그건 어째 먹으면 입안에서 톡톡거리는 컬러풀한 사탕같이 생겼는데. 전기의 거인 같은 거게 하니까 다음은 클리어로 하지 뭐. 그 밖에 보관 전선은 없어? 레지라. 뭐야, 전설의 레지가 잡았다고? 굉장한 걸. 그럼 보고해줘. 그 울퉁불퉁한 녀석이 바위의 거인 레지락이야? 그보다 어째 풀체육관 관장이랑 닮지 않았어? 아니, 아킬 까네. 그 체육관 관장처럼 어깨가 널찍하고 바위처럼 단단하구만. 바위처럼 단단하게. 바위의 거인 같은 거긴 하니까 야, 피오니는 그냥 다 안 믿는데? 전설을 보여줘도 안 믿네.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 다 보여줘봤자. 이게 레지 아이스야? 어째 생긴 거는 레지 아이스처럼 안 생겼는걸? 하면서 또 안 되고. 애초에 이 사람 믿질 않네. 깡깡 걸어 있는 녀석이 얼음의 거인 레지. 봐봐. 야, 안 믿어. 다 클리어로 진대. 그럼 거인의 전설은 모두 보고받았어. 좋아, 메모해. 조사를 완료했다고 표시해줄게. 끝! 그 밖에 보고할 전설은 없어?